Freebird. 2016년 무슨 레스폴이 새로 나왔고요. 네, 그나저나 네. 반갑습니다. 아, 예예, 저희 오랜만에 데이스티어를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오로라를 집에 있었어요. 아예 여기 그리고 뭐 여기 뭐죠? 피버드도 뭐 공사하고 또 그러느라고 뭐 그동안 못 찍고 못 찍었던데요. 못 네. 찍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구 뭐 깁슨 새로 들어왔다고 촬영 좀 하자 그래서 이것만 네. 촬영하러 왔습니다. 레스폴 트레디셔널 2016년 모델이 새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트레디셔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스탠다드류부터 해서 네. 일반 그 생산 라인의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했을 때 기존하고 다르다고 느꼈던 것들 그게 그대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레스폴 트레디셔널 티 보면요. 네. 뭐 똑같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웨이트 릴리프 안에 이제 구멍이 9개가 뚫려 있고요. 네. 뽕뽕뽕 뚫려 있죠. 피겨 메이플 올라가 있고 네. 넥도 마호가니입니다. 넥의 프로파일도 50년대 그 두꺼운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야구방 맥. 네. 그리고 픽업은 57 클래식인데 네. 앞에는 57 클래식이고 뒤에는 57 클래식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출력이 좀 더 나오고요. 아무래도 좀 리어를 좀 출력을 좀 세게 네. 자주 쓰시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존 것도 똑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트레디셔널은 뭐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자동 튜너 달리고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다 그냥 일반 그린키나 그걸로 네. 바뀐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그닥 이렇게 뭐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그냥 2016년형이다 그래서 2016년형이지 2016년에 만든 건 아닙니다. 네, 동생은 아니고 2015년에 그 다 만들어진 거고요. 네. 2016년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나온 건데 생각보다 그래도 일찍 국내에 들어왔네요. 보통 한 5월이나 돼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 트레디셔널은 뭐 새로운 뭐 별다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건 없고요. 하트 케이스는 예전에 사각에서 다시 갈색 박스로 바뀌었고 아, 그 희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 네, 네, 케이스도 좀 작아졌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색상은 이게 아마 아이스티나 아니면 데저트 버스트 같은데요. 네, 아이스티 네, 버스트. 뭐 네. 탑이야 뭐 항상 네. 그레이드는 A3A 그레이드 정도 이렇게 일반 트레디셔널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부터 조금씩만 들려드릴게요. 클린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든다고 자 가운데 소리예요. 기가 잘. 자, 리어예요. 네, 확실히 엣지가 있고 좀 출력이 올라가는 상태네요. 플러스라 보니까. 자, 간단하게 드라이브 조금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이게인입니다. 어휴 뭐 개인도 짱짱이 잘 먹고 예 풍성하네요 소리가 예. 이 모델에 있어서 57 그냥 개인적인 사견은 클래식을 그냥 57 클래식을 앞뒤로 그냥 똑같은 걸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좀 높은 것 같고 네. 하이음이 네. 좀 세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엣지가 확 생기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57 클래식으로 앞뒤로 바꿔 그냥 있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깁슨 기타는 기타입니다. 그냥 소리 그러니까 악기로 소리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트레디셔널 요 T 모델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레스폴에 가장 근접한 어떤 원래 60년 전에 나왔던 레스폴에 가장 근접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연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스프람은 일단 끈적이는 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긴 서스테인, 네. 묵직한 어떤 드라이브, 그리고 정피님이 또 게리모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클린톤에 있어서도 어떤 팬더처럼 그런 게 아닌 이게 몽글몽글하고 두터운 그런 톤이 네. 이 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기타야 뭐 언제 어디서 들어도 이 트레디셔널은 항상 전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같아요. 뭐 너무 무거우니까 68 커스텀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겁고요. 네. 이게 너무 솔리드라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딱 이렇게 챔버식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픽업 팩토리 세팅 이외에는 다시 옛날로 회귀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뭐 그렇죠. 뭐 옛날 네. 그대로 그냥 네, 그대로 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름도 그래서 트레디셔널이잖아요. 네. 작년에 그 트레디셔널 보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예, 감개무량하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2016년 트레디셔널 네. T입니다. T 모델하고 HP 모델이 있는데 네. 예전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려면 T 모델을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에 레스폴, 깁슨 레스폴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트레디셔널 T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모델, 좀 뒤에 쫙 걸려있는 거 보시죠. 으이씨, 언제 다 하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어? 예쁘긴 예쁘네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저거. 여기가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너 청소하려면 언제 그냥 기타는 한 대만 있습니다. 자, 스테이스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